예수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 기분, 생각,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요, 여러분 평생 앓고 고생해왔던 거 다 치유돼요. 예배를 성공을 못하니까 수년 수십 년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자고 찬양 들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완전 치유되고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왕입니다. 왕이라고요. 거지가 아니라고요. 눈치만 슬슬 보며 사는 서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이거는 말씀 가지고 왕노로 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홍콩에서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이 가슴을 품고 전도 집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언제나 집회하기 전에 벌써 1주 전, 2주 전에 가서 사전 캠프 이전 미리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의 성도들을 치유하고 또 메시지를 하고 강사 목사들이 몇 명씩 가서 그렇게 전부 팀 사역도 하고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영적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집회를 해요. 일반 집회하고 다릅니다. 또 후속 캠프도 해요. 집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시진핑 정권 이후에 기독교 피파기 무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지하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교회들 문 다 닫아요. 선교사를 다 쫓겨났어요. 10년씩 20년씩 거기에 선교하던 선교사들 무조건 다 쫓겨났어요. 유학도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래 있으면 너 왜 오래 있냐 나가, 다 쫓겨나고. 심지어 중국 정부가 허락한 삼자교회도 문 닫고 있어. 삼자교회도 막 그런 SNS 보시겠지만 다 불태워버려. 강대상 의자 다 불태워. 교인들이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요, 이 홍콩 전도 집회할 때는 중국 분들이 한 2,000명씩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3,000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요즘은 다 줄어가지고 3,400명. 못 옵니다. 홍콩에 가면 다 찍어요. 사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잡아내요. 이 중국 정부, 이 사회주의 국가는요, 정보가 무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도 뭐 참석 못해. 사진 찍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 보고를 하니까 누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전도자다 이래가지고 답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온 목사들도 그냥 인사하고 다 돌아갔어요. 집회 참석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강력하게 이 시진핑이라는 한 사람이 강력하게 지금 이 핍박하기 때문에 선교 정책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뭐예요?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역 전쟁을 하는 건 심각합니다. 서로 지금 자존심 대결이에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1위, 2위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사상적으로, 이 참 사상이 중요한데요. 사상적으로 자기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굉장합니다. 이 중화라는 문자의 이 중화라는 의미의 뜻은 세계 문명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화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은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중국 중심의 관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중화 사상으로 각인된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중심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이 사상 바꾸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사상,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집회를 하면서 계속 선교사들이 핍박 중에도 쫓겨나면서도 계속 들어갑니다. 이번에 메시지는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 세상 살리자. 두 번째는 이 도전을 원하시는 하나님, 도전. 그래서 지금 십몇 년을 집회를 매년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서들하고 이론을 경신해야 된다. 이 결단 안 하면 지금 이 중화권 복음화, 세계 인구 70억 중에 20억이 중화권인데 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 이 홍콩, 이 수준과 안 된다. 빨리 갱신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님이 되게 그런 가슴을 주셨어요. 그러면 열, 제가 이 막 분노 열, 이 정말 이 분노, 영적인 분노가 나서 그런 답답한 모습 속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해 갱신을 하게 됐는데, 자, 앞으로 진행이 새롭게 될 겁니다. 뭐든지 성례 역사가, 붕의 역사가, 열매가 없으면 무조건 갱신해야 돼. 갱신을 해야 내가 개인이 갱신하고 가정이 갱신하고 교회가 갱신하고 우리 다락방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요, 개혁주의, 개혁주의, 리폼 철치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했냐? 내 고집, 내 생각 잡혀 있지 말고 개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갱신 개혁해야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뭐요?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교회가 상반기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교구를 비롯해서 각 기관 부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서 1,277명이 그렇게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영적 열매를 많이 거뒀는데 정말로 우리 교구의 교구장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사에도 밤을 새워가면서 늦게까지 그렇게 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주사님,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전도 명단 쫙 전부 다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까지 쫙 다 나왔어요. 내용들을 다 그가 제가 1,277명 등록한 새 가족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또 정말 새 가족이 1,277명이 실종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정말 교회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영접 메시지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사자 우는 거 아십니까? 그냥 말해 울 때 막 무섭지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굴 찾느냐? 사단은 삼킬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심심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굶주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사단 공격이 즉시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구원 받았다고 사단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오래 다녔다고 사단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탐나고 결론 났다고 사단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딱 됐으면 사단 공격이 즉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어요. 이 껍데기예요 이거. 육체 이거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본의 본론은 뭐냐?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까지 그렇게 사단은 24시간 공격합니다. 24시간.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불순자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열등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빠져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는데도 그거 알지 못하도록 사단 공격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불신자처럼 살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못 누리도록. 그 사단이요, 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그 염려 근심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직분도 될 수 있고, 뭐든지, 심지어 전도도 될 수 있고, 무슨, 이, 뭐든지. 염려 근심. 사단이 주는 이 무기예요. 공격입니다. 염려, 근심.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낙심과 좌절. 낙심하게 만들어. 나는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사단 공격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한 발자국도 전진을 하지 못해요. 맨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불신앙으로 다 빠졌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지.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아 버리는 순간에 사단은 이제는 지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전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개혁하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못하도록 계속 옛날 거 가지고, 옛날 그 체질 있잖아요. 그 태어날 때, 그 가정에 그, 살할 때 그 상처들, 그 가난, 그 소심한, 그런 불신앙, 그거 꽉 쥐고 앉아요. 그 요거 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 공격 딴 거 아니에요. 무슨 거 하나도 없는데, 늘 자기도 몰라. 왜, 그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 많은 사람, 사단 잡힌 사람이구나. 이래 보면 돼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 영계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습니다. 아멘. 왕 같은 삶을 사는데 뭐지 그런 게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 공격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뭘 우리 공격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소소한 거 가지고 이 좀서 이 장난칩니다. 이게 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요 이간 시기고 요런 거 요런 심부름에 요거 하도록. 계속 불신앙하도록. 신앙 안 자라지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단 속임수에 속지 말고 제대로 영의 눈을 뜨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특권. 아, 구원받았으면 특권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바로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영적 왕이다.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이 세상 왕은 마귀요. 세상 왕은 막 그래서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재벌이 되든 그 사람이 무슨 뭐 유명한 학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 사단 소속이에요.
저 사람 너무 착한데요. 저보다 훨씬 인기가 좋은데요. 사단 소속입니다. 불교 천지교 우리보다 훨씬 인격,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사단 소속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럼 뭐요? 전부 다 사단 종노릇 하고.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당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노릇.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정도가 아니요.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를 죄에서 끄집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대단한. 그래서 천사가요, 여러분 부러워해요. 천사가 여러분 부러워한다. 천사도 흠모하도다. 저 성도는요, 전도해가지고 막 구원해내고, 이 영적 상급 받는, 영원한 상급 받는, 저런 우리는 심부름만, 맨날 선자는 심부름만 하는 거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 속인단 말이요. 왕 같은 세상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 너가 누군 줄 아냐? 비록 너가 세상에 살지만은, 가난하게 살지만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지만은, 너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계속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쳐다보면 내가 누구냐, 돈 한 달에 몇백 벌라고 몇천 벌라고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사는 내 모습이 이게 나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는 만큼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은요, 이런 정체성이 희미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제가요 이렇게 외쳐도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시고, 그래서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 한 분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희미하니까 자꾸 뭐요,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요. 뭐 교회 뭐 다니면 뭐 좋다 하더니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이렇게 무상 숭배하는 집안 있죠. 무속 생활하던 분들 막 신박 우상 사단이 좋아하던 이런 저래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갑자기 예수 믿으면요, 이 귀신이 막 질투를 해가지고 더 괴롭힌다고. 그 막 견디는 못해가 쓰러지고. 사단의 공격이 큽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이런 영적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강단 말씀 잡아야 돼.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뭐 돈을 내라 합니까? 배터리가 닳습니까? 뭐 계속 말씀을 적어요. 변화될 때 이 종교생활 하다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세 가지가 체질화 되기까지는요, 제일 첫째가 말씀드리지, 말씀. 막 그냥 막 계속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요즘 참 좋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계속해서 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확실히 붙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붙잡아야 돼요. 구경하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주차 30분 기다리다가 다 잊어버려요. 짜증나고 화나가지고 그냥 더 허감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참 자녀인 내게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거 잡으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노릇하세요. 왕노릇. 이걸 깨닫고 말씀에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문제 사건 앞에 속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왕인데 이런 말 들었다고 내가 기죽고 내가 힘 빠져 되겠냐? 에?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기면 되지. 아멘. 왕 같은 제자, 그 왕 다르죠. 그러니까 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존심이 무지 센 사람 같이 보여. 그릇이 되게 크게 보여. 마음이 되게 넓게 보여. 말씀대로 살면 그래요. 야, 저분은 그릇이 크네. 참 이해심이 좋네. 저분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 안 하네. 야, 대단하다. 왕이기 때문에 왕. 왕인데. 이 영적인 정체성, 이 가짐은요, 기죽을 일이 전혀 없어요. 포기할 일이 전혀 없다고요. 아멘. 늘 그걸 쳐다보고 나는 왕이다. 하루에 열 번만 외쳐보세요. 얼굴 인상 폐지지. 아멘. 왕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엄청 성장이 돼요. 여러분 속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불면증, 여러분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 염려 근심으로 열매 맺어놓은 그것들 싹 다 오늘 밤 없어집니다. 아멘. 없어진다니까요. 싹 무슨 왕이 무슨 시시하게 그런데 잡혀가지고 무슨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무슨 숨이 좀 먹으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왕 같은 내가 세상에 내가 속았구나. 이제 안 속을 거야. 이 흑암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싹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방방 외치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런 믿음이 확 성장돼. 나를 넘어서야 돼. 나를 넘어. 내 이 종발이, 이 상처 두승이, 이 열등 것이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나를 넘어서 봐야 돼. 이게 훈련이요. 이게 예배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계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실을 깨닫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 속에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발생된 근원적인 출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이게 제일 여러분 큰 거잖아요. 죄와 죽음,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게. 성경 오늘 12절에 말하자면 한 사람 아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한 사람 인간 최초의 이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 첫 사람 아담. 자,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한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저가 그대로 아담의 후손 그대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죄의 증거라 그럽니다. 이 죄인은 죄인, 백인은 백인, 흑인은 흑인, 황인은 황인 계속 그 자식들이 그래 나오잖아요. 똑같이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 흑인이 흑인 되고 싶으면 태어납니까? 아버지 엄마 흑인이 흑인 태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죄인 싫어도 무조건 인간은 다 죄인으로 그렇게 정가된 죄, 이걸 원죄라 그러는 원죄.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있는 유대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가 있었냐?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똑같아요. 선민의식. 미국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선민의식. 이 꼬라지를 히틀러 보기 싫어 다 잡았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무엇인가 합니다. 이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있으면서 자신들은 이 이방인들 저것들하고 달라.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저것들하고 같이 우리 놀아. 같이 취급하냐 우리를. 자, 불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은요. 원죄 이런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잘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들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뭘 강조하느냐. 대표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대표성. 이 대표성의 원리를 여기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영향이 얼마나 크냐. 대통령을 세웠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의 삶에 영향이 가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말이죠. 무역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하는데 애꿎은 이 양국의 기업들이 지금 큰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농산물 하는 이 농민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수출해야 되는데 다 막혀버려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칠 때요, 지금 화웨이를 쳤습니다. 화웨이가 제일 큰 IT에서 그걸 쳤습니다, 지금. 이 개념에.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페덱스라는 이 회사를 겨냥해 공격합니다. 서로가 막 그 대기업들을 막 발전이 가장 가능한 영향 큰 기업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무역전쟁이 촉발돼 가장 큰 핵심 이유가 뭐냐.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 자국 미국에 대한 우선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첫째다.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미국이 최고예요. 자고로 미국하고 붙어가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역사 이래로. 더더구나 지금 미국은요.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석유가 더 많이 나요. 석유 최강대국이에요. 전에는 중동에 신경 썼습니다. 석유 가져오려고. 뭐 이란, 이라크 전에 가입했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는. 관심 없어. 기름이 자체에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달러 막 지금 밤새도록 360을 찍어내도 아무 인플레이 없어. 왜? 세계가 다 사용하니까. 전부 달러 가지고 다 사니까 찍어내면 다 나가고 없어. 찍어내면 다 나가고 없어. 이러니 눕고 헤엄치는 겁니다. 그냥. 기름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오지. 달러는 찍어낼수록 더 올라가지. 모든 세계는 다 달러 가지고 계산하지. 이런 이 한 사람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트럼프 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사실은 이분은 국회의원 때 지주사도 한 분 아니에요. 갑자기 대통령 되니까 자기의 뭡니까. 이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확고히 세우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트럼프 한 사람으로서 야 사람 때문에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막 유럽 막 지금요 애교도 다 고개 숙였어요. 다 손들었어요. 트럼프 앞에.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죽을 징이었지. 고래 싸움이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지금 이 수출 팍팍팍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열심히 문건 만들어 수술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트럼프라는 이 한 사람들.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트럼프 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첫 사람 아담 이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원죄. 죄와 죄는 이꼬로 사망이에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 만들 때는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됐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하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 좀 900 몇십 대, 80, 800 몇십 대, 70, 그때는 막 천년 가까이 살았다는 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줄어가지고 노아 홍수 딱 터질 때 120세로 줄인 거 하나님이. 120세다. 딱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물론에 심판한다. 이제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세라. 그래서 120세 이상 못 살아요. 살아본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날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다니까요. 지금 그 죄 바로 사망이에요. 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내가 짓지 않았지만은 아담 영향을 받았어.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다. 죄인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다. 이 영적 실상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 왔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끝난 거 아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다시 세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회복하기 위해 17절, 18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해되세요? 믿어지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인되었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의인된다.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 사로잡혀서 죄종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새 생명 얻게 되고 이제는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신앙생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새신자 여러분, 예언기와 가지고 예수 영접한 이후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 모든 불순자 상태에 있었던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이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왕이야. 아멘.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부터 예수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왕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안되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집사다, 나 장로다,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것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누려야 신앙생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사단은 언제나 찾아와서 이 부분을 헷갈리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 자리를 놓치게 만들어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막 죽으라고 교회 와. 막 주차장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불편한 게 많은데도 악착같이 먼 길을 막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저 경기도에서 멀리서 막 악착같이 교회 와. 그 못마가 와서 앉았어. 그 다음에 피곤하지 졸아라. 야 지금 집에 불을 끄고 왔는지 켜고 잠그고 왔는지 염려 걱정 잡신가 확 집어넣어가지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사단이.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면 못 말려요. 한 주간 예배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가 예배 성공했냐 못했냐 따라서 실패 성공 그 판결이 나는 것이 예배시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뭐한 자리냐 영적 무장하는 자리예요. 영적 무장 속지 않기 위해서 자꾸 삶 속에서 마누라 통해 속이고 자식 통해 속이고 남편 통해 속이고 친구 통해 속이고 동료 통해 속이고 속인다고 자꾸. 이 속이는 전문가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체질화되어 있던 옛틀 하나하나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틀로 하나하나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방 다 되지는 않겠지요. 습관이란 무서운 건데 사상이 무서운 건데 하나하나 깨트려가야 돼.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 생명을 주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강하게 말하고 있어. 생명. 예수 생명. Jesus life. 죽으면 끝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아멘. 서양 격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의 순종하는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거나 행동 하나 없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적용을 통해서 인생 작품 만드는 삶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왕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다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장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상태와 거기서 벗어난 상태를 비교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단어가 뭐요? 죄와 사망과 심판이에요. 그것이 불신자도 여기 잡혀 있어요. 죄와 이 사망과 심판이 이 단어들이 이게 지배해서 우리를 죄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불안.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뭐요? 의와 생명과 영생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인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죄 대신에 의를, 사망 대신에 생명을, 심판 대신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러니 우리가 말이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365일 기뻐해야지요. 아멘.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지요. 누굴 보더라도 감사해야지요. 누굴 만나도 사랑해야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특징. 넘치도록. 앵꾸 아니요. 앵꾸 아니요. 언제는 뭐 그렇게 교회가 좋다더니 그렇게 은혜 받았다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두 해결되었다고 막 떠들더니 언제는 캠프 나가고 언제는 그렇게 막 인생 답 찾았다 하더니 어느 순간 쭉 들어가 버렸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는요 넘치도록 주는 게 특징이에요. 특징 넘친다. 본문 15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가 넘쳤다. 17절에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다. 넘치게 받다.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넘쳤다 넘쳤다 넘쳤다. 아멘. 넘쳤나니.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단어가요. 더욱 넘쳤다는 표현인데 아무리 죄가 영향을 입혀도 죄의 영향보다 은혜의 영향이 더 크다. 세상 살면 죄 짓잖아요. 죄 지은 것보다 네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거다. 죄 두려워하지 마라. 죄 잡히지 마라. 은혜를 생각해라. 은혜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존 파이프가 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학교 다닌 수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 대학원 졸업한 이 사단과 싸우려고 그러니 이길 수가 있나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무장이한데 말씀 무장이한데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사단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단은 대학원 졸업한 수준인데 우리는 좀 초등학교 수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폭폭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죄와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시 바랍니다. 이번에 어제 전국 장로회 회장하고 그 총무가 와서 6월 달에 있을 그 광주 우리 장로회 총회에 보고를 하면서 제가 지도 목사니까 보고를 하더라. 하는 중에서 하는 말이 장로가 전국에 5천 몇 명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 5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교회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3천 몇 명이 장로가 3천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분석을 다 1차 합숙, 팀 합숙, 전도 합숙, 집중 합숙, 합숙 다섯 가지를 다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 예원 교회 최고로 장로님도 훈련 많이 받았대. 나도 몰랐네. 예원 교회는요, 목사님 이마누엘은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뭐 장로를 보고니까 뭐 나 뭐 어제 보고예요. 없는데요. 예원 교회는 막 장로님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훈련 많이 받았대. 조사 나왔대. 자 조사했대. 나도 몰랐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그래 말이야. 그러면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보니까 막 훈련마상 도와주고요 막 훈련 도와주고 말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시합도 맞다 나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런 교회 대단합니다. 저 대전 이 비전 교회 장로고 광주 그 있는 장로인데 어떻게 그 지방 있는 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이야 얼마나 가슴이 보단 다수의 훈련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영계 장로리 시대적인 장로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학원급 수준에서 대학원급 마귀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생 되게 돼 초등학생이 내가 되겠어요? 맨날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맨날 상처 투성이 잡혀가 맨날 쓰레기 같은 과거에 잡혀가지고 꽉 잡혀있으니 설교가 들립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현장에 가십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강단과 원리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 헝가리의 디누브 강에서 지금 한국 강자경을 태운 유람선이 그렇게 침몰해서 33명과 거기에 있는 현지인 2명 승무원 이렇게 빠졌는데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죽거나 실종된 상태에서 수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과 한가리 현지인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대비가 돼요. 많은 한가리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서 와서 우는 사람도 있고 꽃을 그렇게 유리의 꽃을 애도하는 꽃들을 쫙 갖다 놓고 그렇게 애도하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데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국은 일부지만은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가 김훈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악다구리와 욕지거리만 넘치고 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고 인간에 대한 연민,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다시 말합니다. 왕노릇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지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과 은혜를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게 첫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과거에 불친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창세기 3장 불친 상태에 빠져있는 영혼들 보면서 정말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왕도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왕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못 느낄 거예요. 언제 느끼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왕적 권세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현장에서 그 생명이 사랑을 보면서 와 나는 왕적 권세를 가졌구나. 여러분 때문에 허감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어디 물러간 것을 느끼면서 야 나는 왕이구나. 생명 살리는 권세를 실제로 한번 내 삶 속에 체험해봐라. 그것이 왕노를 하는 삶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내 지인 중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생명을 조롱하지 말고 건져내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생명 살리는 왕적 군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전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재상이라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단에게 속지 말고 참으로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도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현장에 죽은 영혼들을 조롱하지 말고 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줄을 던지는 왕노릇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를 가지는, 그래서 살아가는 자에게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때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미자리헌금, 본당 헌당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드린 예물들을 향기롭게 헌명하심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 속에 물질이 없어서 얼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방법으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한 농사에 100년 먹을 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제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손들까지도 간증할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모든 청지들 직분이 평생의 인생 작품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진 자를 보상이시고 연약함은 병든 부분을 주님이 직접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경자 성도님, 조민서 성도님, 왕바이링 성도님, 펑균분 성도님, 또 천균인 성도님, 누나 세라 대학생, 미아 도밍게스 대학생, 미첼 델가도 대학생, 다이아나 마르티네스 대학생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기로 하시고 예언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일자로 인생 답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스페인에서 온 분들, 정말 이들이 대학생들인데 정말 대학 때 인생의 답을 찾고 스페인 살릴 수 있는,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전도한 김미숙 권사님, 임선희 권사님, 또 조순장 권사님, 임양 지사님, 김나나 지사님, 전도자들 한 사람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의 교로 작정된 자들의 끊임없이 힘없이 삶 속에서 생명이 떨릴 때마다 날마다 이들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임남선 성도님 참으로 장례예배 마치고 참석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가정이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날마다 이 온 가정이 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